오늘 명상에 이제 꾹꾹 쌓아놓지 말고 이렇게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 중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음에 이제 꽂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냥 흘러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꽂히는 부분은 나와 인연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흘러간 부분은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가 끌어당기는 그리고 경험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께서 소중한 그런 거를 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는 명상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새로운 내용 이것을 바라고 오실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심호흡을 깊게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저기 한 몇 주 전에 했던 거 또 나왔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파동이고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와 같은 진동의 공명을 일으키게 되면 이 내용이 나가서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 내 몸이 그러한 것과 똑같은 파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이런 것들이 긍정으로 그리고 같은 내용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조벽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체로 남자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남자는 술을 마신다. 여자는 쇼핑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게임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보다도 멀리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꼭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중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성공인데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행복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 6초 만에 이제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적 검증을 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일단은 누구든지 생겨요. 어떤 대화를 하다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러서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든 다양한 형태죠. 근데 생기면 사람은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은 0.2초라고 해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2초가 대부분이 이제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불과 1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면은 행동으로 바뀌잖아요. 행동. 행동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시간이 6초라고 해요. 6초. 그래서 이 0.2초와 6초와의 상계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은 가다가 이제 끼어들기를 하거나 운전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끼어들기를 하거나 또 옆에서 빵빵 소리를 내면 이게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그럴 때 최소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강한 사람은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막아서고 내려가지고 이제 다가가서 이제 말을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 감정과 이 행동 간에 그 기간의 것들이 지나버리면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6초 만에 멘탈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6초 만에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심호흡. 예, 특별한 거 아니죠. 심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심호흡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심장으로 이렇게 호흡하니까 심호흡이 아니고 깊을 심자잖아요. 깊게 호흡을 하는 게 심호흡이에요. 예,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를 쫙 펴고 심호흡. 편안하죠? 이럴 때 심호흡을 이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 입을 열고 하면은 기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입을 닫고 하면 이럴 때 기가 몸에 이제 축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심호흡이 이 방금 그 0.2초에서 6초 사이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호흡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좀 얘기를 거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이제 감정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트레스 원인을 준 그 원인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또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는 도망가는 방법이 두 가지죠. 예, 이거는 반응인데 생존 본능에서 너무나 원론적인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우리의 몸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우리 몸 중에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감정이 들어서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의 말을 듣는 기관이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버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유일한 그 인간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주 오묘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폐입니다. 폐. 네. 폐는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하면 확장과 수축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가 이 심장이 아니고 이렇게 폐는 뒤쪽에 있잖아요. 이게 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종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들이 조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그 폐 이외에 다른 기관들, 내장 기관들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종할 수 있나요? 그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막 이렇게 쫙 축소시키고 늘리고 움직이는 것 못합니다. 빨리 하지도 못하고 늘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자율신경계에 의한 불수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다른 폐의 운동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로 하는 이 깊은 호흡은 분명히 스트레스 해소에 편안해진 걸 방금 느끼셨듯이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발견이 아니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동양에서는요 수천 년간 계속 사실은 해오면서 그 호흡법이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예, 그것들은 예, 다 아실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기존에 과학 문명이 이제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관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정신 문화가 피폐해지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일찍이 알고 동양에서는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제 서양으로 보내가지고 서양에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서양의 이제 선 문화와 명상 문화 이런 심호흡 같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정화하는 것들이 발전을 종교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문화들이 동양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바꾸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0.2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바꾸는 데는 6초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심호흡을 해야 된다. 심호흡.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감정이 일어나면 심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스트레스도 줄고 감정도 관리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나아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생이 성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의 연세에는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스트레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6초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심호흡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감정이 일어난다 싶으면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보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 매 순간 살아가시면서 감정이 일어난다 하는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심호흡을 시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